올해 나이 29. 나는 잉크 배달원이다. 작년 여름 나는 8년여 만에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2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 내 앞에 놓였다. 내 식구가 방 두 칸에서 지내는 게 우리 집 형편이다. 잉크 배달을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129만 원. 이 중 절반은 학자금을 갚는 데 지출한다. 쳇바퀴 굴러가는 듯한 일상도 벌써 반년이 지났다. 나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나왔다. 이런 나를 보고 사장은 이렇게 물었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나와서 왜 잉크 배달하고 있니? 나는 배우 지망생이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지만 연기를 배우려고 연극영화과를 복수 전공했다. 26세 나이에 처음으로 전극 연기에 도전했다. 학과 실습 공연에서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연기했다. 맡은 배역은 조연이었지만 나도 배우다라는 자부심이 생겼다. 얼마 전 힐링 캠프에서 철학자 강신주는 한 배우 지망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꿈을 이루지 못하면 평생 배우 근처에서 배회하는 귀신 같은 당신을 볼 거예요. 난 배우의 꿈을 포기하진 않았다. 다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주저앉을까 두렵다. 내 나이 30쯤 오늘도 나는 잉크를 배달한다. 그렇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나이 32. 나는 오마이뉴스 인턴 기자로 일한다. 2월 말이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강남에서 영어 강사였다. 375만 원. 내가 강남 어학원에서 잘 나갈 때 받았던 월급이다. 87만 5천 원. 오마이뉴스 인턴 기자로 3주간 일하고 받은 돈이다. 2012년 10월 나는 내 인생에 첫 뉴스를 썼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아, 기자가 돼야겠다. 내 이름 석자 걸린 기사를 보고 정말 뽕 맞은 것 같았다. 2014년 2월 20일 나는 인턴 기자로서 마지막 취재를 했다. 2박 3일 고물상 체험기. 폐지 1kg에 20원 남는 장사. 나는 이날 3,000kg의 폐지를 팔아 6만 원을 벌었다. 고물상 주인은 말했다. 벼룩에 간을 빼먹어라. 정부는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취재를 마쳤다. 쉽게 써지지 않는 글. 할머니의 굽은 손. 할아버지의 낡은 리어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형, 인턴 기자 마치면 다시 영어 강의할 거예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뀐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오마이뉴스 인턴 기자를 시작하기 전날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이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다. 내 나이 32.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도 기사를 쓰고 있다.